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일부장, 과장 담당관 등 21명의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경찰지휘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기능별 현안 보고, 2020 주요 업무 계획, 경찰서 우수 시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경찰서별 우수한 시책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에 전남 지역의 치안을 상향 평준화시킬 것도 약속했습니다. 전남경찰청장은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남경찰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